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KNJ 준비를 하셨는데 주목을 끌었던 특허 소송이 있었죠. DS 테크노와 TKC 소송이었는데 TKC가 패소를 했죠? 네, 일단은 최종 결과는 아니고요. 네. 2심까지입니다. 그리고 TCK의 소송 그 특허가 많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다.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TCK의 경쟁력이 한 번에 무너지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TCK가 급락을 했던 이유부터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요. KNJ를 알려면 TCK는 지금 이그 명칭을 보면 아시겠죠? 이게 TCK가 뭔가 일본 냄새가 나잖아요. 지금 보시면 은 대표자가 다카시 히로시랑 김영입니다 네. 일본 대표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도카이 카본. 관계가 있어요. 도카이 카본이라는 회사가 44.40%를 갖고 있고요. KC가 14.18%를 갖고 있습니다. KC가 그 TCK의 모회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또 도카이 카본이 갖고 있죠. 도카이 카본, 카본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TCK는 도카이 카본 밑에 있다. 그리고 대표자도 다카시, 히로시가 있다. 그리고 일본 계열의 회사입니다. 네, 이 TCK가 하는 것이 실리콘 카바이드 링입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링.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 어디서 쓰이냐면은 식각을 할때 쓰여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리콘 네. 카바이드 링이고요. 실리콘 카바이드 링에다가 CVD라고 그 화학적 기상증착 방법이죠. 케미컬이니까요. PVD는 물리적 기상증착 방법이고, 화학적 기상증착 방법이 보통 증착에서 쓰이죠. 그래서 실리콘 카바이드링 위에다가 그 화학적 기상 증착 방법으로 입힌 상태의 그 링을 이거를 웨이퍼를 보호할 때 씁니다. 네. 그 식각과정에서 식각과정 이제 깎아내는 거죠. 영어로 애처라고 하죠. 식각과정에서 반도체를 깎아내야 되는데 칩을 깎아낼, 웨이퍼를 깎아낼 때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깎아냅니다. 근데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깎아낼 때막 쏘고 굉장히 열을 가하고 압력을 가하게 되면은 웨이퍼가 부서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호하려고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씌웁니다. 원래 쓰이던 링은 si 링이죠. 실리콘 링이에요. 근데 네. 실리콘 링은 금방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파손이 되기 때문에 만약 파손이 되면 그 반도체는 보통 챔버 안에서 진공 상태의 챔버 안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죠. 진공 상태가 아니면 불순물이 낄 수가 있기 때문에, 진공 상태의 챔버 안에서 그 과정들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 식각 과정을 할기, 할 때, 만약에 실리콘 링 같이 그 실리콘 카바이드링 이전에 쓰이던 실리콘 링처럼 수명이 짧아버리면, 갑자기 도중에 실리콘 링이 파손이 됐기 때문에, 진공 챔버를 다시 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웨이퍼를 예. 다시 꺼내가지고, 실리콘 링을 또 씌워서 넣어야 돼요. 그건 그만큼 시간이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강하게 버틸 수 있는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 대세가 된 거고요. SIC 링이라고 하죠. 실리콘 카바이드입니다. 네.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쓰면 실리콘 링보다는 수명이 더 길어요. 그래서 강력한 압력을 이용해서 식각 작업을 하는데 웨이퍼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링에다가 끼우는, 끼우는 거예요. 웨이퍼를. 그리고 그걸 진공 챔버 안에 넣어가지고 식각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근데 대표적인 식각 그 장비 업체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PSK, 이런 것이 있을 거고, 지금 외국 회사로 식각 장비에서 전 세계 1위를 하는 업체는 램 리서치라는 회사입니다. 네. 바로 램 리서치라는 회사, 그리고 도쿄 일렉트론, 그 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회사들이 세계적인 장비회사이고, 식각 장비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램 리서치라는 회사에 납품을 하는데, 램 리서치라는 회사는 시각 장비 회사의 일이죠. 그럼 그 장비는 어디에 납품되냐면 최종 엔드 유저에게 갑니다. 최종 엔드 유저라는 것은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IDM 종합 반도체 기업이 될 수가 있겠고요. 비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TSMC나 UMC 같은 파운드리 업체 혹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혹은 DB 하이텍 같은 업체들 최종 엔드 유저가 그 장비를 구매하겠죠. 예.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뭐 어떤 엄청나게 막대한 투자가 시행이 됐을 때, 투자를 한 뒤에, 그 다음에 장비를 구매하게 되겠죠. 근데 그 장비를 구매할 때 대부분 당연히 세계적인 회사의 장비를 구매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라던가 TSMC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세계 최고의 장비를 구입을 하겠죠. 왜냐하면 둘이 빗메모리 쪽에서 3나노, 2나노 경쟁을 하고 있는데 누가 더 좋은 장비를 갖추는다에 성패가 갈리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시각 장비에서는 시각 장비 1위를 하는 램리서치 걸살 겁니다. 근데 램리서치 걸을 사는데 아까 TCK는 램리서치에 납품을 한다. 램리서치의 시각 장비를 샀는데 램리서치의 시각 장비 안에 탑재되어 있는 웨이퍼를 보호해주고 웨이퍼를 잡아주는 역할하는 을 실리콘 카바이드링을 TCK가 만든다. 그러면 삼성전자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혹은 TSMC 혹은 SK 하이닉스 인텔 같은 회사들이 램리서치의 시각 장비를 샀는데 사고 딱. 챔버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TCK의 실리콘 카바이드링이 들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비포 마켓이라고 부릅니다. 네. 우리가 프린터를 샀을 때 정품 잉크가 탑재되어 있죠. 우리는 정품 잉크를 산게 아니라 프린터를 보고 산 겁니다. 네. 근데 그걸 정품 잉크를 같이 사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비포 마켓이에요. 네. 그래서 TCK는 비포 마켓에서 실리콘 카바이드링을 세계적인 시각 장비 회사에 납품을 하면서 최종 엔드 유저에게 간접적으로 납품하게 되는 비포 마켓의 최강자입니다. 여기서 실리콘 카바이드링에서 80에서 85%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DS 테크노라는 비상장 회사가 이 실리콘 카바이드링 사업을 하고자 TCK의 소송 벽, 그 특허 소송을 하면서 특허 벽을 깨부셔, 깨부셔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약업체나 바이오 업체나 뭐 반도체 업체에서 다 보시, 보시다시피 특허를 하나, 하나만 해놨을 리가 없죠. 옛날에 비아그라도 그랬죠. 비아그라 마른 목꼴 모양에도 특허 걸려있고, 그 물성에도 걸려있고, 모든 특허가 다 걸려있습니다. 그거를 깨부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것이죠. 일, 일을 하는 업체들이. 그래서 지금 DS테크노가 일단 몇 개를 깨는데 성공했는데, 지금 DS테크노가 건게 아니라 TCK가 건 것이죠. 이게. 네. DS테크노가 들어오려고 하니까 TCK가 자기가, 자기 시장에 침해를 받을까봐 ds 테크노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커스링, 그러니까 실리콘 카바이드링을 그냥 포커스링이라고 표현을 하죠. 포커스링 관련 특허소송 2심에서 tck가 패소가 났는데, 이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tck가 4월달에 제조공정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했는데 일부가 기각이 됐어요. tck의 주장이 일부가 기각이 되었어요. 그냥 반대로. DS테크노에게 손을 들어 준 것이죠. 네. 그리고 9월 달에는 그 4월 달엔 제조 공정에 관한 거였고 9월 달에는 실리콘 카바이드링 소재에 대해서 특허가 무효가 됐어요. 근데 1심에서는 실리콘 카바이드링 소재에 대해서는 소재에 대한 특허는 TCK 손을 들어 줬었어요. 근데 2심에서 또 패배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대법원에 항소할 게 뻔해 보입니다. 대법원에 항소해서 최종 결과가 나와야겠죠. 만약에 최종 결과가 나오더라도, 최종 결과가 TCK 안 좋게 나오더라도, TCK는 이거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DS 테크노가 지금 뭐 어떤 뭐 퀄리티 테스트라던가 전체 뭐 생산할 수 있는 수율이라던가 그런 양을 다 가, TCK만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TCK의 80% 85% 점유율이 한 번에 뭐 시각 작업처럼 다 날아가진 않겠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후발 업체들의 어떤 그 파고들 수 있는 틈을 만들게 된건 맞다. 그래서 TCK랑 DSK테크노랑 이렇게 특허 싸움을 하고 있는 가운데 KNJ가 등장을 합니다. 네. 이게 KNJ는 근데 애프터 마켓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앱손 프린터를 샀어요. 프린터 샀는데 정품 잉크가 탁재되어 있죠. 근데 잉크를 쓰다 보면 잉크가 떨어집니다. 그럼 잉크를 다시 구입해야 될 때가 오죠. 잉크를 정품 잉크를 사고 싶은 사람은 그 돈을 주고 앱손에서 사요. 앱손의 정품, 엡손에 정품 잉크를 비싼 돈 주고 사요. 프린터 망가질까봐. 근데, 사, 싸제 잉크를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어차피, 어차피 잉크 그냥 뭐, 나 AS 받을 것도 아니고 망가지면 내가 책임질 거니까 내가 잉크 싼거 사겠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해갖고 8,000원짜리, 막 7,000원짜리 사요. 그게 애프터마켓이에요. 예. 다 갈아 끼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싸제 잉크 예를 든 이, 이유가 있겠죠. 싸죠. 가격이 싸요. KNJ라던가 월덱스라는 업체가 애프터마켓에서 실리콘 카바이드링을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거나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그 KNJ나 이 지금 월덱스 거를 쓰는 엔드 유저들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 지금 시각 장비를 구매하는 게 랩리서치라는 세계적인 1위 회사의 장비를 구매할 때 TCK의 실리콘 카바이드링이 탑재된 상태로 사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나 TSMC나 뭐 인텔이나 하이닉스가 램 리서치의 시각장비를 구매를 할때램 리서치의 시각장비를 구매를 하, 해, 해서 실리콘 카바이드링을 사야 되기 때문에 실리콘 카바이드링을 TCK에 직접 사는 것보다 당연히 비싸죠. 램 리서치를 한번 거치니까요. 예. 그러면은 어떤 때, 어떤 때 애프터 마켓을 건드릴 마음이 생기냐? 반도체 시황이 어렵고, 원가 절감을 해야, 된, 해야, 야만 하는 상황이 처하면, 원가 절감을 위해서 그걸 사겠죠. 아까 말한 대로 정품 잉크를 안 사고, 앱손 프린터를 그냥 사면서 정품 잉크를 또 사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사제 잉크를 싸는 이유는,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경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KNJ라던가 월덱스 걸 이용하겠죠. 물론, KNJ나 월덱스 걸 이용할 때, 당연히 퀄리티 테스트를 하고 하겠죠. 무슨 우리가 아까 잉크 프린터 잉크 얘기를 드렸지만 프린터야 요즘에 컴퓨터 한대 사나, 사나 아니면 노트북 한대 사면 프린터 그냥 공짜로 줘요 홈쇼핑에서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뭐 A.S. 이거 잘못 거기 써, 있, 써 있긴 하죠 사제 잉크 쓰다가 고장 날 시에는 A.S.가 안 됩니다. 근데 뭐 솔직히 프린터는 그렇게 예전만큼 비싸지가 않고 우리 생활 속에서 잉크 내가 사제 잉크 그냥 쓰다가 망가지면은 뭐또 대충 때려가지고 고쳐 쓰지 이러죠. 근데 이런, 이런 반도체에서 무슨 지금 3나노 2나노 경쟁하고 이 최첨단 공정에서 만약에 프린터 잉크처럼 싸제 잉크를 그냥 아무거나 호환되는 거 인터넷 검색하고 리스트 뽑아가지고 그 중에 제일 싼거가격저 가격으로 해서 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당연히 애프터마켓에서 원가절감을 하려고 중소기업을 쓴다고 해도 퀄리티 테스트를 하고 합니다. 네. KNJ의 실리콘 카바이드 포커스링은 지금 SK 하이닉스 비중이 절대적이에요. SK 하이닉스 비중이 거의 90%예요, 그냥. KNJ는 SK 하이닉스에만 납품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의 퀄리티 테스트를 받고, 지금 그 퀄리티 테스트가 통과되면은 삼성전자를 고객사로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가 만약에 KNJ를 고객사로 해서 애프터마켓에서 실리콘 카바이드링을 구매한다는 것은, 랩리서치라는 세계적인 시각장비 회사의 시각장비를 구매하면서 TCK의 실리콘 카바이드링을 안 쓰는 뭔가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그럴 필요성 때문에 미리 벤더를 하나 추가해 놓는다. 요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요 정도까지. 근데 지금 이 KNJ는 그래서 애프터마켓 소속이어서 원가 절감을 필요로 할때 최종 유저들에게 그 선택을 받기 위한 그런 시장에 있는 것이고요. 비포마켓은 아까 전에 좀 달라요. 비포마켓에 있는 것은 TCK가 절대적으로 했는데 이 틈을 또 비집고 들어온 것이 하나 머트리얼즈입니다. 하나 머트리얼즈는 애프터 마켓이 아니라 비포마켓.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장비사들을 겨냥하는 것이죠. 램리서치 예. 그리고 TEL이라고 불리는 도쿄 일렉트론 그리고 야건은 AMAT고요.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 이 세계 3대 장비 회사. 세계 3대 장비 회사. 그리고 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뭐 TL 램리서치는 비포 마켓에서 이 장비에 직접적으로 그 실리콘 카바이드링을 탑재해서 최종 유, 엔드 유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 TSMC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세계 최고의 장비 회사들 장비가 없이는 지금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뭐 SK하이닉스는 메모리 쪽이고 비메모리 쪽에서는 삼성전자 TSMC가 경쟁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비, 메모리 쪽에서 D램도 지금 14나노 13나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최첨단 장비가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시각이니 증착이니 이런 장비들이 나노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가혹한 환경이기 때문에 더 좋은 장비, 최첨단 장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런 그 비메모리 쪽은 말할 나이도 없고요. 3나노, 2나노니까. 네.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사야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야 되니까 당연히 비포 마켓이 우선적이고 시장이 훨씬 더 커요. 왜냐하면 비싼 돈을 주고 장비 회사를 통해서 하는 이유가 장비 회사가 원래는 엔드 유저보다 을이지만 의리지, 의리, 지금 같은 상황은 슈퍼 을이 되어 있어요. 네덜란드에 ASML까지 넣으면 4대 장비 회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ASML의 EUV 장비를 가지려고 지금 줄을 서 있는 거 보면 아실 수가 있죠. 슈퍼 을이 된 거. ASML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TEL, 램 리서치. 여기서 나오는 식각 장비, 증착 장비 이런 것들도 이 장비가 없이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뭐, 우리나라에 원익 IPS도 있고, 테스도 있고, PSK도 있고, 이런 장비회사들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나가면, 세계적으로 뭐, 시각장비 증착장비 순위의 10위 안에 들지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웬드 유저들은 대부분 1순위로 이런 최고의 탑티어들의 장비회사들의 장비를 구매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비포마켓에 있는 TCK랑 하나 머티리얼즈가 유리하고 아직도 시장이 더큰건 사실인데, KNJ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 비상장 DS 테크노, 그리고 월덱스 같은 경우, 요것도 메리트가 없는 건 아니다. 아까 말한 대로 앱손 프린터를 산 사람이 사제 잉크를 쓰고 싶은 사람도 존재하고, 만약에 그 사제 잉크의 그 어떤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서, 뭐 앱손 프린터 자체를 망가뜨리지 않는다는 어떤 보장이 있, 있다면, 그게 만약 그게 이런 거죠 퀄 퀄리티 테스트에 통과한 거랑 같겠죠 그렇다면 사제잉크를 쓸 때도 위험이 없다면 당연히 그거를 쓰는 사람이 많아질 테고 그러면은 앱손 프린터에서 나오는 정품 잉크를 굳이 사, 사기보다는 단가에서 굉장히 그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혹은 이 반도체에서 무조, 무조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TEL의 장비가 필요 필요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한다면 그 부분 말고. 그런 부분이 있죠. 지금 레거시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린 이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선단 공정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선단 공정 선단 공정이 최첨단 공정을 의미해요. 그거 말고 지금 다른 쪽이 또 뜨고 있잖아요.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가전용 반도체 그런 반도체들이. 디비 하이텍에뜬 이유가 8인치 웨이퍼에서 생산하는데 보통 8인치 웨이퍼에서 생산하는 게 그런 것들이 많이 쓰입니다. 네. 삼성, 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인텔이나 뭐 TSMC는 다 12인치짜리 커다란 웨이퍼에서 생산을 하는 최첨단 반도체고요. 그런데 이 레거시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미디어도 옛날 미디어를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잖아요. 유튜브 같은 걸뉴 미디어라고 하고 그거를 거기에서 지금 똑같이 뭐 비유를 하자면 레거시 반도체는 옛날 구식. 구형 라인에서 생산되는 구형 반도체를 말씀 말하, 말합니다. 네. 물론 차량용 반도체도 지금 앞으로 발전될 거고 훨씬 더 성능이 높아질 거고 가전용 반도체도 훨씬 성능이 발전돼서 나중에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냉장고나 이런 게 나오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구형 라인에서 나오는 구식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량용 반도체의 플레이어들 보면은 NXP, 인피니언, 르네사스 같이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애들이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삼성전자, TSMC, 뭐 인텔 이런 애들은 차량, 차량용 반도체를 손을 안 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쪽을 노릴 수 있다는 거죠. 그쪽을. 차량용 반도체, 가전용 반도체, 뭐 8인치 웨이퍼에서 나온다고 해서 8인치 웨이퍼를 시각할 때, 시각할때그러면 어? 8인치 웨이퍼고 구식이라고 해서 잡아 두는 역할하는 을 링이 필요 없진 않거든요. 그럼 거기 들어가는 링은 굳이 최첨단 시각 장비를 뭐 이런 탑티어 회사들에게서 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거기서는 사제잉크 쓰듯이 살, 쓸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럼 그 레거시 시장도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차량용, 가전용 이런 쪽도. 그럼 그 쪽에서는 K N J라든가 월덱스의 애프터 마켓에서 있는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직접적으로 엔드유어가 엔드유저가 바로 받아와서 중간에 이런 탑 티어 반도체 장비 회사들 안 끼고 단 네. 원가를 절감해서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충분히 활약할 수 있는 이 무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뭐 애프터 마켓이 비포 마켓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지고 뭐, 뭐 단가가 굉장히 뭐 후려치기를 당해서 싸게 하는 시장이고 이렇게 해서 뭐 지금 무시당할 쪽은 아니고 이쪽의 시장도 지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묘 하나머티리얼자 TCK가 벌이고 있는 이 비포 마켓의 전쟁과는 또 다른 쪽으로 DS테크노와 TCK의 소송에서 벌어지는 이 뒷부분에. 이 후발 주자들이 지금 후발 주자들 애프터 마켓에서 단가가 조금 싸게 들어가는 업체들도 충분히 활약할 수 있는 그 시장이 있다. 그래서 KNJ도 조금 작은 업체고 조금 단가를 싸게 들어온 업체긴 하지만 충분히 실리콘 그 카바이드링 시장이 여러 부분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사제잉크처럼 하락할 수 있는 그 라인이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K&J가 애프터 마켓 업체인데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주가 흐름하고 가격 전략 한번 알아볼까요? 예. 네, 지금 2018년에 511억 나왔고요. 2019년 563억, 2020년에 좀 줄어들었습니다. 462.6억. 자, 실리콘 이 K&J가 지금 매출 비중이 오늘 실리콘 카바이드링을 설명드렸지만.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엣지 그라인드와 그라인더와 금, 검사 장비 이 매출 비중이 지금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이 지금 좋지가 않았어요. 디스플레이 쪽이 디스플레이 쪽이 TV가 뭐 많이 팔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많이 팔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쪽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여기 있죠.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가 52.3이고 반도체 제조용 실리콘 카바이드링이 47.38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실리콘 카바이드링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곧 있으면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랑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이게 역전이 될 거예요. 그럼 네. 실리콘, 실리콘 카바이드링의 비중이 더 높아지면 KNJ가 지금 아까 말한 제그 스토리와 그 파이 부분이 더 부각이 될 거예요. 그럼 디스플레이 장비용 요쪽 시장의 부진이 상세가 되면서 상세가 되는 걸 넘어서서 넘어서버리겠죠. 실리콘 카바이드링 이쪽이 지금 좋아버리면. SK 하이닉스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쪽으로 퀄리티 테스트를 받았다는 얘기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왜냐면 SK하이닉스는 비메모리가 거의 없죠. 지금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인텔이 낸드 플래시 사업을 버린 거를 버렸다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인텔은 비메모리 쪽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 메모리 반도체를 철수, 철수를 하는 거예요. 그걸 s k n 이닉스가 먹었잖아요. s k n 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쪽을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로 넘어가면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쪽을 다시 더 크게 도전하고 있거든요. 네. 그쪽에 퀄리티 테스트를 받았다는 얘기는 KNJ도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게 더 매출 비중이 커지면 이쪽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쪽을 만회하면서 더 크게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적이 2022년에 안 좋았던 게 기저 효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그 1, 2, 3분기까지 나왔죠. 1분기에 마이너스 5, 2분기에 13, 그러면 플러스 8억이죠. 그 다음에 3분기에 30억 나왔으니까 38억. 지금 벌써 어디까지 나왔냐면 2019년 말 38억 나왔던 그 부분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럼 4분기까지 나오면 2018, 19, 20, 21, 4년 년 내에 최고 영업이익이 지금 기록이 찍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실리콘 카바이드링에 대해서 실적이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 되는데 기술적인 부분도 지금 20개월 선 위에서 모양을 만들고 있고요. 박스권에서 17,000원 그리고 2만원 가량 사이에서 계속 갇혀 있는 게 지금 2020년 중반부터니까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네. 1년간의 박스권이 돌파되는 그 모습이 나온다면 장대 양봉 혹은 갭상승의 모습이 출현될 수 있겠죠. 그래서 K&J도 N 굉장히 시가 총액이 작고 애프터마켓에 있고 엔드 유저들이 대부분 탑티어 장비사를 통해서 사겠지만 레거시 쪽, 레거시 반도체 쪽 시장이 커지고 있고 삼성전자의 퀄리티 테스트를 받아서 SK하닉스의 매출 비중그 집중됐던 게 지금 다변화되는 추세에 있다. 그런 스토리들이 먹힌다면 저 박스권이 돌파될 때 같이 참여하시면 네.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KNJ 실적도 나오고 스토리도 좋고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도 괜찮기 때문에 좀 눈여겨봐야 될것 같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